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 세상이 전염병의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염병에서부터 지켜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저희들은 마음이 비교적 평안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속에 구현하지 못함으로 저희들이 행복 못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행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참으로 선한 사람으로서 우리 이웃들에게 감화 끼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바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둘째 시간입니다. 창조신앙과 남은 자손의 정체성. 오늘 중심 선구는 우리 이제 그 새천사의 기별이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저는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참 이런 글을 제가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는데 그 바로 이제 정인이 사건입니다. 제가 이제 테레비를 안 보고 그러니까 이게 뭔지 잘 몰랐어요. 모르는데 저희 이제 그 ROTC 동기들이 이래 인터넷 그 하는데 하루는 거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단 것 같은 길이 써져 있는데 제가 이거 그대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이 중에서 뭐 이런 지명이라든가 이름이 나오는 건 제가 다른 걸 표시했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 정인이라고 하는 이제 태어나서 한 16개월 된 아이가 사망 사고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는 이제 원래는 그 고아원에 있었는데 어떤 부모가 양육한다고 데려갔는데 얼마 있다가 이렇게 사망 사고가 났는데 그 이제 조사해 봤더니 이제 그 뭐 구타나 이런 거에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재판을 했는데 판사가 재판했는데 사람들이 충분한 형량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식의 부모는 그 목사님인데 또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람들 탄원서를 내 가지고 뭐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야 이게 돈이 많으니까 이래 했지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사건이 개요가 좀 나옵니다. 그 이제 이 목사님 자녀들이 결혼했는데 그리고 자기 딸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정인이를 입양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 뭐 입양해서 키우니까 이거보다 큰 사랑이 없잖아요. 그래서 방송국에 출연하면서 자신들을 막 홍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인이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학대했습니다. 사망 당시 봤더니 이 뼈가 이제 일곱 군데가 이제 골절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출혈이 난 것이 이제 다섯 군데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모에 대한 신상입니다. 이 정인이 그 어머니는 양모는 기독교 대학에서 대학원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조부죠.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는 그 어느 교회 목사님이고, 또 그 할머니죠. 할머니는 그 교회의 부설 그 어린이 집 원장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얼마 동안 이 정인이를 보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그 학대 당하는 걸 보는 걸 알았을 건데, 그런 걸 신고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제 그 어느 방송국에서도 이제 근무하고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이를 이제 보고 이제 그 어느 대학 교수가 의사가 봤더니 우리 복부에 피가 가득 차고 뭐 이거는 학대하고 구타 아니면은 그럴 일이 없다.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뭐 장각막 파열로 온 적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뭐 요약하자면 기독교 방송국에서 근무하고 기독교 대학에서 졸업했고. 그런 사람들이 이러다니, 그래서 이 저 친구는 이런 교회는 회개해야 된다 하고 이제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썼는 게 이걸 제가 읽을 수가 없었어요. 정인이가 이제 사망에 이르된 과정인데, 이 부모는 이 정인이를 이렇게 또 동영상을 촬영해 놨어요. 8개월 동안 800개를 했는데, 우리는 왜 아이들이 귀여우니까 막 이렇게 우리 사진 촬영하잖아요. 우리 핸드폰으로 촬영하는데 그 촬영시키던 모습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돌이 됐을 때 이 쇄골이 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붕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진 나왔고, 그다음에 아이를 이렇게 서 있는데 다리를 벌려 놓고 혹은 들이 걸어갈 때 다리를 걸어 가지고 넘어지게 하면서 그걸 이제 동영상을 찍으면서 막 깔깔대고 웃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기를 들 때, 왜 우리 개 잡을 때 목 잡아 들어 올리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애를 공중에 뜨게 하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에 속에 들어가가지고 애를 이렇게 안전손잡이 위에다가 세워놓고 부모는 거울 봅니다.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에다가 뜨거운 이유식을 해가지고 식히지도 않고 금방 다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이제 막 배고프고 막 굶기고 이러면은 고추장하고 초고추장 이걸 막 먹입니다.
아이들이 먹을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처리가 싫어가지고 아주 음식도 조금 먹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기 혼자 집에 두고 자기는 친딸을 데리고 외출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을 이 글을 읽다가 다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가 막 그 교회나 뭐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제가 좀 마음이 아파서 이제 쓴 겁니다. 정인이가 당한 글을 마음이 아파서 읽어 내려갈 수가 없네. 그 어린 생명이 당연히 받아야 할 돌봄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학살당하다니. 그러나 양부모의 행위를 입양부모의 종교, 출신, 대학, 조부모의 직업 등과 엮는 것은 아닌 것 같네. 물론 기독교인이 사랑을 외치면서 이웃에게 무관심하고 더 나아가 행악하는 가증스러움을 보는 것도 역겹네. 하지만 둘러보면 어디 기독교인들만 그러고 있는가? 정인이 부모 이상으로 잔인한 사람이 한둘인가? 그러면서 가만히 나는 나의 내면도 살펴보네. 무자비하고 무화해하고 무관심으로 이웃과 가족, 내 자신을 대하고 있는 것도 이 정인이 부모와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오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에 동조할 수밖에 없네. 나는 이번 사건이 구역질 나지만 기독교 탓으로만 돌리고 싶지 않네. 왜냐하면 이것 동안 남만 탓하기 때문이네. 내재한 악심을 코비드19보다 두려워하지 않는 죄성을 살피네 하고 이제 제가 올렸더니 뭐 여러 글이 있었지만 그중에 이제 한 친구 글입니다. 예, 종골 등기에 내면 고백에 동의하며 나 자신도 돌아봅니다. 우리 사회가 나, 우리만 챙기는 사회가 아니라 남, 이웃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베풀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 정인이 부모가 왜 입양을 했는지 뭐 그런 건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저 제가 처음에 그 뭐 텔레비에 나오는 것도 못 봤고 그냥 우리 동기들 카톡에 올라온 걸 보고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요? 왜 우리가 사람이 오늘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이럴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 세천사 기별입니다. 세천사 기별을 육하원칙에 이제 맞춰서 이렇게 성경의 기별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보면은 남은 자손의 정책성이 뭐다라는 말과 그 다음에 선악의 대쟁투편, 안식일편, 구원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다른 곳이 아니고 이 지구에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 무엇을 대쟁투의 종전, 이제 우리가 대쟁투가 맞춰가지 않습니까? 그 핵심 것이 어떻게 이기고 전쟁을 지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인 안식일을 무장해가지고 결국 왜 하냐 그러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우리 시조사에서 이 구속의 역사라고 해가지고 이 선교 100주년 때 이 하이프인의 이제 그 저서들을 대쟁투 청소하고 이렇게 몇몇 책을 엮었어요. 그럼 대쟁투 청소에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부조와 선지자 시작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시작하죠. 대쟁투 제일 마지막에 마치는 말이 뭘까요? 그것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쟁투가 처음에 이제 처음과 끝이 이제 일치가 되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제일 마지막에 가서 뭐냐면 이제 만물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 펼치신 모습을 보고 이제 나오는 문장이 이겁니다.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한다. 참 기대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대쟁투가 이제 맞춰가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 세천사의 기별이 있습니다. 세천사의 기별은 이제 대쟁투를
마치면서 그 승리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선 안식일로 무장하여서 이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별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우리 손 박사님이 쓴 이 육하원칙으로 풀어 쓴 세천사의 기별이라는 책 이제 두 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육하원칙이 뭐냐, 우리가 그 육하원칙은 우리 신문 기사를 작성할 때 꼭 갖춰야 될 그 원칙이 한 기본 요소가 있는데, 그게 이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느냐 그런 걸 익혔죠. 근데 이걸 영어로 말하면 이제 W가 다섯 개가 있고 H가 하나야. 그래서 OW1H라고 말하고 우리가 육하원칙이라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작성하는 이유는, 목적은 어떤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사실을 정확하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뭐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러면은 뭐 이렇게 다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정보, 사실을 주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천사의 기별은 이 신문의 기사면처럼 아주 정확하고 어떤 사실에 입각한 그런 거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사거리가 되려 그러면 사람이 관심이 있는 거에 대해요. 우리 관심 없는 얘기 있으면 누가 읽습니까? 그리고 알릴 만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래된 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한 자료고 아주 간결하게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천사의 기별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써여졌다는 말은 참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가치 있는 일이고 또 최근의 일이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이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거고, 그래서 이게 간략하게 그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육하원칙으로 써지는 것입니다. 기별이란 말은 우리 요새 잘 쓰지는 않는 말인데, 기별은 이제 다른 곳에 있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기별해라 이제 그런 말을 쓰는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세천사의 기별은 그 소식이 바로 그 시대에 필요한 복음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별이 필요한 이유는 이 마지막 시대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게 바로 세천사 기별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 행복할 수가 없죠.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고통 중에 불행할 거라고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불행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바로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읽었지만, 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딱 여섯 자로 요약하면 이 여기서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여섯 자 너무 많습니까? 그럼 넉 자로 한번 해 주십시오. 이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서 다 요약하면 넉 자로 뭐가 될까요? 또 보니 열한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그 눈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예, 요 말을 넉자로 말하면 경배하라는 말이죠. 첫째 천사의 기별은 경배하라입니다. 누구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여러분,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성경절을 그 맥스웰, 여러분 재밌는 성경 이야기 한 열 권으로 된 거 아시죠? 예, 그 책이 아버지가 썼으면 그 아들이 다니엘서 연구와 계시록 연구를 썼는데, 그건 이렇게 설명했어요. 공중에 날아간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나 그러면은, 한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기찻길 옆에 살았어요.
기차 소리가 이제 이렇게 들려오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깜짝해서 자기 아이들을 찾는 거죠. 빨래를 하다가 이제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치맛자락을 붙잡고 놀던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눈이 간 게 저 기찻길 건널목으로 눈이 갔습니다. 거기 봤더니 이 남매가 기차가 오는 것도 모르고 거기서 놀이에 빠져서 열중하고 있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를 향하여서 걸어가나요? 뛰어가나요? 날아가죠. 이 새 천사의 기별은 이제 이 기차가 오는데 거기에서 자기 하는 일에 빠져서 그 위험을 모르고 있는 인류들에게 그 어머니가 달려가는 모습을 날아간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상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다 같은 그겁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여러 나라고 또 그게 족속이고 어떤 언어를 쓰든지 어떤 성을 가졌든지 다 같은 말을 다섯 번이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될 기별의 대상자를 명확하게 해주죠. 우리가 이 지구에 사는 거민들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 영원하다는 말은 뭘까요? 시작이나 중간이나 끝이나 그게 영원이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계속되는 거. 이 영원한 복음은 성경에서 제일 처음부터 제일 마지막까지 거듭거듭 반복되는 기별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말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고 이 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여기서 이제 큰 음성으로 가로대, 외쳐 가로대, 이것은 그 절박한 상황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조금씩 다른 면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두려워하라는 말이 이게 뭐 무서워하라는 말입니까? 공포감을 가져라 이런 말입니까? 우리말로 보면은 외경, 경외 이런 말이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의자가 있어서 아침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아버지가 어디 출장 가시면 아버지 의자를 누가 가서 앉는 게 아니고 빈자리를 가만히 두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그 자리는 뭘까요? 아버지가 지금은 현재 안 계시지만 그 존재함에 대한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제 아기를 키우다가 아기가 말을 막 안 들끓으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너 자꾸만 그러면 아빠한테 너 말할 거다 이러죠. 그건 뭐예요? 그 자행 지 마음대로 하는 아이에게 너 아빠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뭐 아빠가 저녁 때 와가지고 뭐 아이를 뭐 사형시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순간에 그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라. 그것이 또 영광을 돌리는 거고 또 영광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래서 첫 천사의 기별은 이 경배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둘째입니다. 둘째 천사는 여기에서 이 바벨론이 뭐냐 이러면은 무너졌다, 무너졌다라 두 번 똑같은 말을 하는 건 강조도 되겠죠. 아니면은 과거에 무너졌고 현재도 무너지고 있고 장차 미래에도 무너질 거라고 하는 전 시대를 통하여서 이 바벨론은 저는 창조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라고 하는 모든 기별은 그건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음행이고 사람들한테 혼미하게 하는 포도주를 먹이는 그런 일인 거예요. 이것이 정치가 될 수도 있고 경제, 문화, 학문 모든 것이 바벨론이 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아니라는 건 뭡니까? 그건 무너진다는 거예요. 또 과거에도 무너졌고 지금도 무너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무너질 거고 여러분 지난 다윈이 그 종의 기원을 쓸 때 많은 책이 두꺼워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과학적 근거로 들은 게 지금은 다 아닌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 자연 선택이라는 말, 그 말이 그 과학자들 마음에 그럴 때 돼가지고 지금 진화론이 퍼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그 진화론의 사상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이론들이 부서지고 깨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새로운 이론 만들고 새로운 이론 만들어서 그래서 연명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진화론을 가지고 그 칼 마르크스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이론을 세웠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을 세우고 그래 했는데 그렇게 세운 나라가 그게 소련입니다. 근데 그 다 무너졌죠. 저는 소련이 무너질 때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뭐 미국보다 더 위대한 줄 알고 더 무기가 많은 줄 아는데 어느 날 무너지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없는 세계 이렇게 무너집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미래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천사 기별은 넘어가겠습니다. 셋째 천사 기별은 셋째 천사 기별은 좀 긴데요.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참으로 그 애달픈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증거도 주고 이렇게 너희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걸 줬는데도 너희들이 만약에 그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라는 사상을 받는 것은 바로 경배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어떤 그 순하게 하는 것이 있지도 않고 그걸 독주를 마셔야 된다. 그러면 이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래서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쉼도 얻지 못할 거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인내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자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느끼는 게 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사랑의 대상으로 자기 형상으로 만든 그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악하고 공존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런 하나님의 그 비참한 심정이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초청, 우리의 참다운 행복이 있음을 얘기를 하는데 잘 참고 그리고 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역사상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정체성이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진화사상 2입니다. 또 만드신 이를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연히 탄생한 자연이 생존 경쟁 존재하는 존재라고 하는 진화사상은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진화사상은 이 성경에서 세천사 기별에 바로 대상이 되는 것을 여기서 우리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해결되지 못하는 이 문제는 고통과 불행을 발생하는데 우리 세천사의 기별은 이런 인간의 불행,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해답인 것입니다. 자, 해결책은 이 남은 자손에게 준 기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해결책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건데 이 영광은 인간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바로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건데 이 창조는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이렇게 하나님의 그 창조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행복의 그 근본이 되는 거 그런 거 하려고 우리가 별세 꽃돌을 세우고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데 예 그 사실 그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꽃이 피는 거 참 환한 꽃 보면은
무슨 생각해요? 우리가 눈길이 한 번도 갈 것 같지 않는 그 바위톡 숲 속에도 풀잎 사이에도 작은 꽃을 피우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하는 그 꽃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도 좀 지식이 필요하죠. 사실 별새꽃들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별이나 뭐 공중의 새나 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그냥 말했죠. 결국은 별새꽃들은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 하나님의 창조물들에 대한 대표적인 겁니다. 그 일을 하려고 세웠죠. 그 남은 자손의 정체성과 제일 기별인데 그 창조주의 전제를 그냥 잊으려고 하고 멸시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안식일을 준수함으로써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가 아담 하와부터 오늘 인류가 안식일을 꾸준히 잘 지켜왔으면 이 진화론은 탄생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을 율법을 무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랑이 제거되면 사람의 마음은 매우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잔인한 모습들을 많이 보죠. 하나님께 경외심을 회복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 루스벨은 창조주를 멸시하고 그분의 지혜와 사랑을 비난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잊는 것이 바로 불행의 시작입니다. 이 남은 자손의 정체성과 제2기별인데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한 형상과 이 품성이에요. 여러분이 선하다는 거 이제 good 했죠? It's good. That's good. 좋아. 괜찮아. 맛있어. 아주 좋구나. 예,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많이 사용하시자고요. 예.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선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진선미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만이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지구상의 다른 것들은 돌리지 못합니다. 저는 이제 요새 우리 사람들이 뭐 개나 고양이 열심히 잘 이렇게 돌보고 하는 것도 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을 돌보는 거죠. 그러나 사람한테는 안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에 좀 불만입니다. 우리는 동료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가 선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한 품성을 본받아서 내가 선한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번째,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며 진정한 행복이 됩니다. 우리가 이 외모나 품성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내게 된 인간은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새천사 기별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이죠. 자, 팩트체크입니다. 사실 확인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행복합니까? 행복한 삶을 전하는 것이 우리 남은 자손의 사명인데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죠. 그것이 창조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뵌 적이 있습니까? 모세는 출애굽 전 광야에서 하나님을 뵈었어요. 떨기나무에서 뵈었습니다. 하나님을 뵀기 때문에 바로를 찾아가서 그 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다가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참으로 힘들 때 그는 뭐라 그랬어요?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그 돌틈 사이에서 본 모세.
하나님은 내가 나의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모습을 뵌 모세는 그 나머지 과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생애가 전환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테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테판이 그 영광스럽게 환한 얼굴을 띌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들을 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때 혹 하나님의 모습을 뵙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참 너무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뵀으면 좋겠습니다. C입니다. 남은 자선의 정체성과 제2기별인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경배하는데 이 경배가 잘못된 경배일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목적과 동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할까? 송아지, 순양, 마다들을 드릴까? 여호와께서는 오직 정의와 사랑과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뭔가 이렇게 뇌물을 통하여서 또 자기의 가장 귀중한 아들을 드리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다면 올바른 경배는 참으로 정의와 사랑과 겸손히 하나님처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나 자신의 문제와 국한하는 것은 우리 진화신앙의 경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심으로 뚫힌 뭉친 자기의 모습. 그러나 겸손하게 나의 뜻 위에 하나님의 뜻을 두어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그런 우리가 경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참된 경배를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유언이 뭐예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유언은 형제 자매들이 화목하게 잘 지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중에서 혹시 내게 손해가 되고 하는 집마다 미운 그런 형제 있습니까? 그러나 한때 그들은 부모의 눈에는 그들이 다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배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그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로 그렇게 인식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부조와 선지자 보면 새들은 즐거운 노래로 창조주를 찬양하였다. 아담과 하와는 항상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창조주께 대한 더욱 깊은 사랑으로 충만하였으며 새로운 감사를 표지할 수 있었다. 여러분 여기 첫 번째 우리가 새들을 찬양한다 그랬죠.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들이 운다 그러죠. 그 또 영어에서는 새들이 노래한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 하이 선지자는 뭐라 그랬냐면 새들은 창조주를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와와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 중에서 아주 재밌는 것을 매일 발견했어요. 저는 저희 손자들이 그 곤충이나 이런 것들을 재미나게 보는 거. 저는 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재밌게 보는 거.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요새 좀 출퇴근할 때가 있는데 한강 옆을 지나가면 요새 그 고니가 왔더라고요. 백조 있잖아요. 백조가 한강물에서 한 가족인가 봐요. 두 마리는 저 이렇게 엄마 아빠 같이 흰색이고 그 아이는 유조는 약간 갈색 날개를 띠고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아주 헤엄치고 즐겁게 사는 이 추운 겨울에 타오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참 재밌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요새 어린 아이들 그러죠. 우리 집에 가다가 이제 화분이 있는데 그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가면 우리 그 손자들이 거기 가서 그 개미 본다고 그게 그렇게 재밌나 봐요. 창조주에 대한 더욱 깊은 사랑으로 충만하였으며 그런 자연을 살펴볼 때 감사를 표시할 수 있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그걸 우리가 선물로 인식할 때 우리는
바로 마음으로부터의 경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은 경배의 대상을 찾아줍니다. 지금 이 저 성경절은 제가 참 좋아하는 건데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저는 참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시편 기자가 말하듯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제가 하늘을 볼 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그 다윗 저자처럼 저도 그런 눈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들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서 망하리로다. 우리의 이 창조주가 아닌 것은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인류는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람이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안식일입니다. 모든 세계에서 불행의 문제에 빠진 것은 지구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곳에 이 불행의 문제에 빠진 건 지구뿐이에요. 그래서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할 곳은 바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이 지구입니다. 이 세천사의 기별은 하나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이 사상 이러니까 좀 우리 정서에는 안 맞죠? 그냥 하나의 생각이다, 생각의 틀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이 생각하는 방식인 이 사상 문제는 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악한 사상을 위하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사상의 기별이 필요합니다. 사상은 인간의 행동을 제어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사단은 자신의 계획과 원칙들을 교육제도에 투입해서 하나는 학문으로 하나는 사상으로 교묘한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사실 진화론은 하나의 진화 사상이죠. 진화 사상은 하나의 진화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종교가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창조교가 있고 하나는 진화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제 이 세천사의 기별은 가장 핵심되는 사상 창조죠. 또 그러나 그렇지 않는 많은 종교들은 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다, 창조주가 없다고 하는 것은 다 그건 진화 종교입니다. 이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사상, 이 생각의 틀이 필요한데 잘못된 사상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바른 사상밖에 없죠. 이 루스벨의 이 악한 사상을 우리가 이길 사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 선한 사상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선한 사상으로 무장하려면 안식일을 준수해야 됩니다. 이 창조신앙에서 진화신앙에서 오는 것을 우리 창조신앙으로 행복을 가져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선한 사상은 우주 거민들을 행복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이는 남은 자손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사상으로 살 때 바로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선을 이루므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또 우리도 행복의 문제, 불행의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해결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기도하며 답하고 한번 토의해 보겠습니다. 세천사의 기별을 한번 간략히 설명해 보십시오. 또 나는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까? 세천사의 기별은 이 마지막 시대에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혹시 이 자연이 창조 세계가 창조주의 선물이라고 하는 증거를 두 개 이상 한번 말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그 책 성경 과학 신앙 우리 창조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문제를 다뤘던 거 요 책에서 이 용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용어 창조 세계라는 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나무나 돌이나 이런 것들이 창조 세계고 또 창조 개고 창조가 되고, 우리가 앞으로 나무를 볼 때 자연이라 생각하지 말고 저기 창조야 이렇게 생각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구름을 보고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요 책에서 우리가 그 용어를 그렇게 우리가 천년계라는 말을 쓰다가 이제 창조 세계라는 말, 우리가 상대편하고 말할 때도 우리의 의사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현 시대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깨달은 거, 나누고 싶은 거, 결심하고 싶은 것들을 우리 같이 함께 토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지구의 마지막 시대에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삶이 하나님의 선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존귀와 권능과 능력을 받아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